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자 찬송가. 네, 주 하나 주실래요? 아, 여기 있네.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아멘 또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배당에서 또는 생방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며 허감 권세 무너지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은퇴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인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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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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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이 지구 위에 그 하늘 온지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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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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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아멘 교독문 66번입니다.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속어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니
계시네. 주 나라서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워하면 때때로 기쁨이 이르네. 나중에 걸려시고 평안할 때 기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아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요,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뭐 신앙이 좋고 또 하나님이 잘 되니까 좋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 낙심할 때가 있고. 자, 그러면 좋을 때가 중요하냐 안 좋을 때가 중요하냐. 기분은 좋을 때가 좋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안 좋을 때가 더 중요해요. 아, 내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문제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고난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다지 가지 큰 어려움을 당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뭐 마산서 목회할 때 또 이곳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뭐 크고 작은 일들은 항상 있죠. 그렇죠? 뭐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건너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권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마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진짜 너가 복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내 일생 내 평생 다 가도록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일생 다 가도록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는 온전히 믿겠습니다. 내 믿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인 우리의 신앙이 영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주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며 일평생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느니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 축복된 자리에 현장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맞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닫혔던 문, 메었던 문,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다 복 있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날마다 형통한 복을 받고 누리는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는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 이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읊조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 제자교회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떠납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지역에 하나님 침례식과 목사 안수식과 주님 현지인 목사를 살린 신학을 개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현지인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온전히 살릴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보험과 전도 때문에 오력을 차고 넘치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게 저희가 아멘 감사로 화답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이제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마다 땅 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우리 이송아, 송아가 집사 임명 받았나? 아, 집사 임명 받았구나. 늘 송아 이렇게 이름만 부르다 보니까 집사 임명을 받았는지 우리 이송아 집사 나와서 특송할 때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갑시다. 아, 이렇게 좋은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저는 저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송아도 워낙 또 잘 부르고 이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성현 집사 이현지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산 것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 믿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 오직 복음 신앙,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한 권에 미치고 성경 한 권을 따라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심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인기 있는 설교, 큰 교회, 또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성경 한 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십일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위해서 후원하는 후원 이사들의 헌금이 주여 이사오니 그들의 예물들 위에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캄보디아에 신학교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66권만 가르치는 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성경 66권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생일을 맞아요 한선영 집사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위해 함께 하시고 또 그가 운영하는 아사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며 저여 계속해서 일감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시며 또 더 좋은 사람들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이 기업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현지 자매 생일을 맞이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큰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또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들 부부에게 새 생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가지는 못했는데요. 정말로 마음이 설레이고 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치료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침례식을 행하고 또 목사 안수식을 하고 또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이 이제 시작되어져서 입학식도 하고 뭐 또 교수들이 함께 가서 강의를 하고 정말로 위대한 첫 시작을 이번 한 주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성가대가 우리 이제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많이 참여하셔서 오늘 보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숫자가 늘어났네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저는 정말 찬양이 있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잘 참석하시고요. 또 제가 없는 동안 교회가 편안하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미국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미국도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전북입니까? 전남입니까? 전남 영광에서 또 포항에서 등등 이렇게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미진 집사는 프랑스로 지금 출장가 있습니다. NGO 그 일 때문에 프랑스에 출장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비뇽에서 찍은 사진을 좀 보내랬더니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아비뇽을 못 가봤기 때문에 파리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그리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복음만 해서 더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네, 조금만 더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총 10편의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의 비탄시들은 위기를 당한 자신의 상황, 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또는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자를 징벌하여 주세요.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오늘 본시는 지금 다윗이 위기 가운데 처했지만 고난 가운데 처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불평하죠. 원망하고요. 덤벼들고요. 그러다가 혼자 있으면 낙심하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위기와 이 창피한 상황이었지만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 있습니다. 이 확 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좀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용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나의 군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나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이심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나의 영혼이 이 말은요 영육을 나누어서 그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을 대표하는 말로 나의 영혼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나의 전 인격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것 다 동원해서 나의 영혼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영혼이라면요 육과 분리된 영을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곳도 있지만 지금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인격을 대표하는 말로 나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곳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랬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랬다는 말씀은요. 그냥 내가 대책이 없어서 내가 할 것이 없어서 뭐 속된 말로 멍 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나를 낮추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졌음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잠잠히 바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위기 만나면 잠잠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다윗은요 확고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아들에게 쫓겨서 너무나 창피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빠져 있지만 그러나 나의 구원은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네 번째 말씀이 더 좋더라고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 조금은 흔들리는 듯해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요, 내가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다윗처럼 견고해야 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들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신앙만이 여러분을 건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1절과 비슷한 고백이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온다. 똑같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나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라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오늘 오후에 이제 캄보디아를 가잖아요. 우리가 캄보디아,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지난 거의 10년 동안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냥 1년에 3, 4번씩 저 캄보디아 땅에 가서 캄보디아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계속 세미나를 했습니다. 푸놈펜에서, 시엠립에서, 캄퐁톰에서, 또 뭐 이름도 생각 잘 안 나는 이념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지역을 바탕방 할 것 없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가면 한국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났고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만났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대표되는 그죠? 그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또 그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고 그들도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런 시간을 10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뭐 조그만한 땅도 사두고 또 저희들이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언택트 교회가 유튜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많은 성경 읽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신학교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 그분들이 믿음으로 후원 이사가 되어서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자 이러는 가운데 제가 오늘 다시 2년여 만에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은 잠 잘 주무시겠지만요 나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의 하나님 제가 언택도 교회를 하면서 목 디스크를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정말로 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모든 외부관이 다 멈춰졌어요. 다 그만뒀어요. 올해도 잘 가지를 않아요. 지금도요. 뭐 치유사회가 좀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만류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제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둬야 되겠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데요. 크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딱 지나고 보니까 진짜 큰 것이 온 거예요. 이 신학교를 시작한다. 그 캄보디아에서 30명 이상이 등록을 하고 우리한테 와서 배우겠다라고. 이게요, 하루아침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성경 강조하고 그러면 이번에 가면 또 뭐 강조하겠습니까? 또 성경 강조하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더 많이 알고 더 깨달아라. 그리고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라.
저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느냐? 요즘 한국교회는요, 성경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비판적인 목사라고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들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 개발서 읽고 하는 설교, 철학책 읽고 하는 설교, 좋은 말, 도움이 되는 말, 그런 말을 적당히 섞어서 하는 설교,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성공, 엘리트, 출세,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 한국교회는 난무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성도들이 그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성공해라, 축복받으라 이런 설교를 해야 그 교회가 부흥함을 목사들이 아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 한 30년을 살았어요. 한 번도 저는 교회에서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내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내가 이 짓 한다면 이제 그만두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이 목사 설교 듣고 내가 말했잖아요. 이 목사는 하나님이 목사 안 하시게 한다면 뭐라 했습니까 그때? 뭐 굶어 죽겠다 안 했습니까? 그랬거든요. 우리 이 목사 믿음 진짜 대단해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목사를 안 시키시고 내가 목회하는데 뭐 경제 주방 굶어 죽겠다 하면 나는 절대로 굶어 안 죽습니다. 나는 노가다로 갑니다. 나는 일하러 갑니다. 굶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 목사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믿음이죠. 아, 나도 저때 저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타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척 해서도 안 되고요. 진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 이 목사처럼 생명 걸고 믿어버려야 돼요.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믿어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주의 종을 굶겨 죽이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보다 살이 더 쪘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아, 나의 소망이시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 영광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여기서 구원은요, 다윗이 대적들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하게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고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한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한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때 예수 잘 믿다가 넘어진 사람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한때 잘 믿는 것은요, 자기 열심으로도 가능해요. 평생 잘 믿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일평생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라가야 가능한 것이지, 한때 잘 믿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한때 뭐 성경 읽는 거 누가 못해요? 평생 성경 읽는 게 힘들어요. 뭐 한 달 정도 성경 읽는 거 누가 못해요? 마음먹으면 누가 다 합니다. 평생 흔들림 없이 성경 읽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누가 보호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누가 보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8절에 말씀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시시로는요, 늘 항상
늘 항상 어려움이 와도 늘 위기가 와도 항상 고난이 와도 늘 항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물컵이 있습니다. 물을 확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은 다 땅에 쏟아지고 이 물컵은 빙그릇이 되죠? 그게 바로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염려, 근심, 불신앙, 두려움 이런 게 있죠? 이걸 하나님 앞에 싹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통하라의 원뜻입니다. 쏟아부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누가 병듭니까? 내가 병듭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라.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가 하면요,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인자하시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12절에 말씀했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인자함을 말하면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들리죠. 아, 인자하시면. 그죠? 갚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꿔 생각하세요. 악인은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마옵소서라고 악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갚아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악인이냐 의인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편 62편을 풀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2편의 핵심 말씀은 바로 1절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시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틀리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크게 빨리 잘 부르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아. 아멘. 나의 영혼이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아,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반석이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산성. 이것을 믿는다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찬양을 함으로 또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인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 번 더 2절분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궁병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세 주. 우리 작은 목소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위기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에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불신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다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일평생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에게 새 힘을 더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이들에게 주여 은혜를 주시사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밭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소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아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요,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고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만 일평생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바위시요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